아이든 씨 혼자 잘할 수 있을까요? 이사 온 지 한 달이라 길도 낯선데. 왜 아이수 할 말 있어? 진아 아프죠. 오빠. 오빠. 그런데. 뭐야? 아이수가 화장실이 급하군요. 그렇죠. 이럴 땐 상가 화장실. 보통 1층 모퉁이 있을 텐데요. 여기 있을만한데. 잠깐, 저기 화장실 있네요. 저기. 아이든 씨, 여기 여기. 준아, 아이수 아이수. 이번엔 발견하나요? 하하, 또 못 보고 지나친 아이든 씨. 답답해 미쳐버리겠습니다. 여기도 없어요. 저기도 없어요. 갑자기 놀랐어요. 어? 애기도 씨 있어요. 어떻게 어떻게? 정이요, 화장실 저기 뒤에. 오, 고맙다. 고마워.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되돌아가는데요. 어디 여기? 아, 감사합니다. 한국 생활 초보 분이요. 10년 감수했습니다. 다른 사람 또 했어요. 이렇게 도와해요. 누구 했어요? 어때요? 아니면 바지 씨 해요. 애기.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합기도 도장에 도착한 아이든 패밀리.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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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 인사 예쁘게.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진짜 상담입니다. 이름은 이지훈. 이지훈. 네. 나이가? 나이가 뭐예요? 몇 학년? 유치원. 아, 유치원. 네네. 유치원. 6살이에요. 6살. 예. 어디 유치원이에요? 유치원. 아, 유치원 이름이면? 아, 유치원. 아이고. 합기도에 대한 설명을 듣는 부자. 하나씩 연습을 시켜서 사부님이. 그런데 어째 학생보다 학부모 아이든 씨 눈이 더 반짝입니다. 절도 있고 박력 넘치는 합기도 힘차입니다. 저도 하고 싶어요. 있어요 이렇게도? 네, 배울 수 있어요. 제 아내는 돈이 너무 많아요. 저도 이렇게 하고 싶어요. 다음에 집에서. 야. 아이든 씨 아내 무서워요? 제 아내는 좋아해요. 아무것도. 아니 아까 방금 무섭다면서요? 조금 무서워요. 이렇게 지금 정태님이랑 말해요. 너무 저도 선생님처럼 이렇게 많이 말하고 싶어요. 한국어 조금 합니다. 이거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럼요. 괜찮습니다 아이든 씨. 한국에 온 지 1년도 안 됐는데 이 정도면 아주 잘하는 겁니까? 안녕하세요. 예? 네. 아이든 씨 참 잘했어요. 과연 아내 주연 씨의 저녁 준비는 어떻게 됐을까요? 야, 왔어. 왔어. 아이고, 맛있냐? 잘했어요? 또 너무 먹어요. 저 몰라요. 테스트해서 테스트. 와, 맛있어 보입니다. 오, 갑자기. 아니, 갑자기 아니고 봐봐. 이거 너띠아 하려고 했지. 요에 소스 찍어 먹고. 세상에, 곰팡이 때문에 케밥 실패? 아이고, 진짜. 지윤아, 오늘도 밥 없어. 뭔데요? 오늘 밥 없어. 이럴 땐 만능 김치. 저녁 때우려고 했는데 결국. 근데 주현 씨 양으로 승부하시고 있는 겁니까? 예? 과연 맛이 어떨까요? 그 시간 아이든 씨도 아이들을 씻기고 저녁 먹을 준비를 하는데요. 먹겠어요. 자, 지윤아 잠깐만. 아저씨 좀 기다려. 흔들어요, 흔들어요. 저거 쓰레기 좀 버려주세요, 저거. 저거요. 아침부터 지금같이
밖에 있어요. 힘들어요 이제. 나도 힘들어요. 나도 아직도 힘들어요. 나 아직도 전까지 집에 있었지. 야, 밖에 있었지. 어떻게 할 거야? 이제 집에 아무래도 밖에 살고 싶어. 아이고. 싫어. 밥이 맛있으면 김치 볶음밥. 쓰레기도 드릴까요? 안 맛있으면 김치 볶음밥. 김치 볶음밥. 근데 이 김치 볶음밥이 김치 볶음밥도 너무 땡땡하게 됐어. 주윤 씨, 양심 선언하는 겁니까? 안 넣었어요. 그런데요, 사실 주윤 씨도 할 말은 있답니다. 터키에선 지금과 아주 달랐답니다. 우리 저 터키에서 정말 요리 잘했거든요. 남편도 너무 맛있어요. 우리 아내 음식 진짜 잘해요. 그랬는데 한국 와가지고 완전 엔진 됐어요. 음식도 안 하고 음식도 너무 못하고. 이거 무슨 반면 아이든 씨도 괜히 트집 잡는 게 아니랍니다. 터키에서 진짜 제 아내는 한국 밥은 맛있어요. 그럼 여기는 계속 밥 먹었어요. 아침 밥도 아침에도 좀 점심도 저녁도 이렇게 계속 밥 먹었어요. 네, 삼시세끼 밥에 아주 질렸군요. 아니 오늘은 내가 진짜 못했다고 이야기하잖아. 김치볶음밥도 아니 무슨 조금 있다가 한국에 맛이 없어요. 그래요, 이제 밥 먹읍시다. 밥. 드디어 문제의 김치볶음밥과 마주하는데. 봐봐봐, 계란이랑 같이요. 과연 한국 생활 10개월 차 맛있는 밥 2평가. 평가는?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지. 맛있지. 진짜예요. 그럭저럭. 그럭저럭. 오! 이겼다. 조금만에 이렇게 지금 요구하고. 놀랬어요. 밥기도 배울 지훈이도 잘 먹고 우리 아이스도 크게 한 입. 저자 그걸 먹으려고. 김치 볶음밥에 웬 김치 반찬? 아이든 씨 정말 김치 잘 드시네요. 김치 좋아해요. 진짜 좋아해요. 김치 제일 좋아해요. 김치 때문에 한국 사람이랑 결혼했어요. 터키에서도 아이든 씨가 직접 배추를 사다가 김치를 담가 먹을 정도로 김치 마니아랍니다. 여기서 김이랑 김치 없으면 죽었어요. 아이든 씨 한국에서 오래오래 사실 것 같습니다. 길고 긴 저녁 식사 후 웬일로 조용합니다. 치즈. 이거 누구였어? 할아버지. 뭐야? 지훈아 이거 누구지? 몰라도 좋고 알아도 좋고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죠. 형, 얘들아 이제 그만. 오빠는 가고 싶어. 아이스 네네. 옳지. 새나라의 어린이는 일찍 자야죠. 아이들을 꿈나라로 보낸 후 기다리는 건? 뭐야? 아까 이거 한 개 있잖아요. 뭐야? 쓰레기? 네. 내일 아침에. 아, 내일 아침에 안 돼. 지금 피곤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아, 가위바위보 맞는다, 내가. 어, 빨리, 여보. 내일 아침에, 내일 아침에. 지금 무서워요, 밖에. 무서워요. 아니, 같이 나갈 거예요. 괜찮아요. 카메라도 안 좋아해. 내일 아침에. 왜 불빛 있잖아요. 그죠? 불빛. 오! 저거 보여주시는 거 보세요. 우와! 됐지? 아니, 이 아저씨는 안 좋아해. 아이고. 터키에서는 이제 쓰레기 보이면은 자기가 알아서 버리죠. 거기는 분리수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게 이제 제일 귀찮은 건데. 한밤중에 길 떠나는 남자. 똥이야, 똥. 보쯤 대신 음식 쓰레기. 길고 긴 분리수거의 여정을 떠난 아이든 씨. 사실 저도 분리수거 정말 귀찮아합니다. 아이든 씨는 주연 씨 때문이래요. 다른 사람은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플라스틱 다른 종이 이렇게 나는 우리 집 제 아내는 이렇게 안 해요. 쓰레기 이렇게 같이
이거 때문에 싫어요. 아이고 여기 이거 저기 이거 좀 하나씩 하나씩 시간 많이 이렇게 한 시간 갑자기 여기 한 시간 이거 여기 이거 저기 이렇게 피곤해요. 주연 씨 이젠 따로따로 부탁해요. 어느덧 밤이 깊었습니다. 드라마 재미있어요. 과일 좀 드시면서 보세요. 취직 후 한국어 수업도 다니고 있는데요. 촬영 내내 우리말을 쓴 아이든 씨. 아이든은 계속 토끼 말 일하면 한국 사람은 심심해요. 그 때문에 계속 못하면도 한국말 하고 싶어요. 이거 좋다 하다니요.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하루빨리 한국에 자리를 잡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답니다. 여보 씨, 내일은 밥. 내일 구하는 밥이에요, 밥. 오, 같이 가요? 아, 네. 나도 같이 가요. 진짜? 나도 같이 가고 싶어요. 저는 왜 안 가고 싶어요? 아니요. 제발. 왜 같이 가기 싫어요? 네. 왜요? 아, 같이 일했어요. 집에도 같이, 사무실도 같이 했어요. 그럼 한국어 공부 여기도 같이면 아, 진짜네. 공부 잘하세요. 네, 예스. 지금 공부하고 싶어요. 아, 그럼 공부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이든 씨에게 내일은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기대해 주세요. 다음 이야기. 누구야? 이거 뭐예요? 열심히 만드세요. 네. 집에서 쉬라고 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알지? 진짜 아파요? 아니면 일 때문에 아파요? 저는 혼자 먹어요. 그래서 출동한 장모님. 하지만 아이들이 다 하라고 맨날은. 사는 거 너무 힘들어요. 어머니도 안 해. 비싸게 굴지 마라. 어머니 뭐 수화해요. 못 말리는 아사방 순환기. 기대해 주세요, 진짜로! 김치 얹어드리겠습니다. 네. 밥을 파고. 한국에서 김치 좋아해요.